Ayo, GG. Welcome to the 장인 어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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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말고 뭐 없어? Yeah. Yeah. 아하. Yeah. 천원. Give me $10,000. Yes. 천원. 여러분들 모쥬르과 함께하는 장인 어른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Mm-hmm. 이제 2부를 시작해 볼 텐데 2부 mm-hmm. 앞서서 오늘 판매되는 두 번째 제품 바로 저희가 쓰고 있는 스냅백 모자. 딱 어울리는 표현이 있죠. 어떤 거죠? 까리에. 까리에요. 까리하다 그래. 최신 유행하는 어떤 그 패션의 트렌드를 정확히 따라가는 그렇지. 그런 스냅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디 사죠? 바로 뉴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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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근데 이 모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어우, 저 이런 모자 좋아해요. 이런 모자라면 저는 이제 쓰고 다니고 앞으로 아마 제가 방송에서 모자 쓰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안 감아도 되니까. 예. 내일 일단 내일 제 오프사이드 방송에서 때. 예,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고래티를 입고 또 오프사이드 진행했거든요. 고래? 네. 내일은 요 스냅백을 쓰고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모자가 저한테 작아 보인다고 하시면 애초에 작아 보이는 게 문제 아니라 저는 안 들어가는 모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자는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아, 또 스냅백 또 까리하게 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죠. 두 개 쓰는 거. 이렇게. 예. 어허. 어허. 예. 어허. 어허. 진짜 2장. 어허. 모자가 두 개. 어허. 예. 있어가지고. 네. 볏짚을 이렇게 작두로 썰어가지고 소 염으로 주고 그래. 까리해. 잠시 후 아우 게임 중이네요. 여러분 지루하셨을 텐데 바로 지루하지 않게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리븐이다 보니까 음흠. 라인전 자체가 조금 다이나믹하고 재밌네요. 트린이야 근데 이번에 또 상대가 트린다미어네요. 어 에페네. 저 익스페션이 에페예요? 네. 멤버 좋고요. 어떤 분이 이 방송 평균 외모가 있다고 하냐고 했는데 강퇴 당했어요. 네. 평균 외모 있다고 근데 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희 외모가 나름 중상위권입니다. 저희가 LOL로 따지면은 최소 플래티넘은 되죠? 그럼요. 네. 화면으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화면빨 이렇게 잘 안 받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기저귀 갈아입어야 지집니다. 돼요. 여러분 엘레벨 결승 오시는 분들 팬티 갈아입어야 돼요. 네, 팬티 여벌의 팬티 준비해서 오세요. 진짜로. 팬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비율 자체가 여러분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진짜. 그건 아니고요. 아니, 네 머리도 그렇고 비율이 비율은 아니고요. 되게 이상 CG 같을걸? 여러분 비율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좋다는 게 아니라 비율과 상관없이 비주얼은 네, 빛도 머리 크기 보면 CG 같고 제 다리 길이 보면은 네. CG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질입니다 여러분.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여자친구가 방송 보고 만나요? 실물 보고 만나지? 그럼 어, 우리 승리자야. 레어야 레어.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욕해봤자 흔하지 않은 비율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승리자예요. 그럼요. 눈 세팅 한번 볼까요? 달라진 게 있나? 안 보이네. 오, 이제 안 보이네. 지금 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어, 지금 관전 뭐 이걸 막아놨나 보다. 자세한 거를. 어쨌든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다. 왜냐면 피지까지 있어가지고 음흠. 경기 자체가 암살. 굉장히 예. 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쪽 또 카사딘. 개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드 트리스탄하기 때문에 정돈된 한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게다가 녹턴까지 있어가지고. 네버네버. 좁쌀님도. 해보다니 좁쌀. 아, 그렇대요. 네. 오. 밤밤밤바라밤밤밤밤밤밤. NLB 결승 갈 때 이거 쓰고 가야겠네요. 어, 예. 더우니까. 장난 아니겠다. 이러고 딱 헤드폰 끼면 완전 LA 제닉스 헤드폰. 어, 그거 딱 이어폰이라고 딱 이어폰 끼면은 딱 끼고, 예. 완전 LA에서 힙합 본고장에서 온. 어, 힙합 본고장 완전 뉴욕파 출신일 거 아니야. 이거 딱 도끼가 보면은 바로 합격시키지. 도끼로 찍어버리지 도끼. 그럼 천원 이러면서 딱 천원 주면 합격 이거. 나는 그럼 만원. 이 방은 이미 만원. 예. Yeah.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기가 나올지 재밌는 경기 예상합니다. 킬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리분이 나오면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 트린다미오 피지 막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회에서 보는 그런 픽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죠 이러면. 리진은 일단 밴 나가는 것 같았네요. 리진 밴, 브라운 밴, 스레시 밴, 아 스레시 있네. 룰루 밴, 룰루 밴, 그라가스 밴. 뭐 그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영공 건축가 김재혁. 영공이 뭐지? 영남대 공대. 그럴싸하네. 영남공대. 좋은데 실명 인증제 아이디. 건축가 김재혁. 실명인증제 좋네. 도둑 에이스 침대. 뭐에 도둑, 뭐 도둑일까? 모르겠어. 잠도둑. 잠깐 잔 것 같은데 푹 자게 해준다고. 녹턴 진짜 멋있는데 저거. 이토임 녹턴. 간지 작살. 리브는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저는 그 최신에 나왔던 그 리브는 칼이 너무 짧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챔피언십 리브는? 아니요. 그 후에 무슨 삼 아, 활용 연꽃인가? 연월동가 뭐 그런 거. 그 칼이 너무 짧아 보이던데. 기본적으로 제 성향 자체가 짧은 걸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짜 짧아서. 영약 샀어요. 트린다미요. 오. 영약을 샀습니다. 완전 남자들의 패기 싸움이 되겠네요. 왜 남자들의 패기 싸움일까? 여자들도 게임하는데.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 패기하면 남자니까. 여자는? 여자는 뒷담화. 네? 아 저는 그거에 대한 너무 인상이 심해가지고 대학교 때 여자들의 그 뒷담화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어 이거 위험하죠? 죽진 않겠죠? 죽일 수도 있겠다. 손에 많이 갔다. 장난치기 전에 전멸 빠졌네요. 집 가야 되고요. 남자는 싸움의 패기. 30초 남았습니다. 여자는 패왕색의 패기. 우리 현아가 어쩌다가. 현아는 전 이미 많이 소모됐다고 봅니다. 저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될 게 없다고 봐요. 좋아요. 오히려 난 이번 예은 노래가 좋더라고. 아직 안 들어봤어요. 노래는 좋다 그러더라고. 예은 노래 진짜 좋고 퍼포먼스가 약간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너무 현대무용 쪽이라서. 근데 노래 좋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작곡한 걸 거야 아마. 자기가 만든 노래일 거예요. 예은 노래 좋더라고. 난 노래 좋던데. 너무 좋던데. 빨개요. 그런 노래는 남궁광진이나 부르게 하지. 왜 현아가 그런 노래 불러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려면 저는 이번에 좀 침착한 노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귀엽거나 아예. 안 귀여워 애가. 귀여운 거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왜 귀여운 걸 안 하는 거야. 예능 나오고 보면 완전 이상해요. 4차원이야 은근히. 되게 매력 있는데. 노래를 시키지 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해보지. 요거 재밌죠? 요 싸움 재밌습니다. 이번 둘 싸움. 랩은 리듬이 더 좋죠. 근데 회전배기로 빠지고요. 트린다며 분노 참으면서 이제 평타 짤 조심해야죠. 리븐도 다 생각하고 하는 거 봐. 리븐이 아직 CS 버리죠 그냥. 네. 분노 찼을 때 크리 평타 짤이 되게 아프거든요. 와 조지싸움 영향 이것도 알긴 아니까 굳이 그 타임 안 주려고. 그렇게 딜교 한번 하게 되면 도란검이다 보니까는 체력 회복 수단이 리븐이 없거든요. 물약 숫자가 부족해서. 네. 대신 스턴이 있으면 이제는 트림도 섣불리 못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다시 리븐도 이렇게 CS 먹을 수 있고. 녹턴 왔어요. 앨리스 살짝 늦었죠? 늦게 오는 거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게 아파요. 근데 지금 이거 약간 꼬시는 느낌이야. 꼬시는 느낌. 들어오라고. 꼬시는 느낌이야. 꼬시는 느낌이야. 영향이 있어서 이거. 선 걸었어요. 걸었어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죠. 잡았죠. 이거 못 잡으면 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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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어? 바보들 키 돌아요. 키 돌아요. 키 돌아요. 키 돌아요. 전멸 썼어요. 잡겠다는 나이스. 거죠? 아 전멸 센스 좋았다. 근데 에이, 이거 녹턴 큐 있어요. 아 어렵게 잡았다. 근데 되게 어렵게 잡았다. 시간 엄청 많이 끌었네요. 네. 그리고 아, 전멸 빠져가지고 할진 레드 등이 있네?
뭐지? 아, 앨리스가 못 먹었었나 보구나. 3렙이 됐는데? 아까 정글 더 돌아서 3렙 찍은 거죠. 그럼, 아, 그런가? 어, 여기 미드도? 피드는 안 죽네. 와. 피드 죽었는데요? 아까 킬 탈출하다가. 익스프레션이 낚았잖아요, 이거 예측하고. 전면. 야,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빠졌으면 살았는데. 탑에서 킬이 되게 이득이 아니에요, 지금. 딴 라인이 다 터져가지고. 네, 딴 라인이 다 터져가지고. 엑스페션은 그리고 사실상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에이 프로를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사실 자기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사실 방금 랩업하고 막 이런 것도 다 계산한 걸 거예요. 그럼 너무 뛰어졌나? 어, 그럴만해요. 어쨌든 탑은 꽤 유리해졌습니다. 근데 킬을 또 사실은 리븐이 먹은 건 아니라서 물론 템 차이는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트린다미어는 그래도 속 편하죠. 다른 라인 흥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5대5 죽지 않고 버텨만 주면 이길 수 있겠다. 그렇지. 마음은 오히려 트린다미어가 편하고 조급해지는 건 리븐이죠. 나와 괜찮은 건 리븐은 언제나 조급한 챔프거든요. 아, 그렇죠. 트린다미어는 어떠죠? 에? 트린다미어는 재밌나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제교 이기는 타이밍에 정확해도 왜냐면 트린이 CC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때 내가 싸우면 이긴다는 걸 알아야 돼서 그 좀 감각이나 노하우가 리븐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오 형캔으로 딜 다 넣고 빠지고 이리 엘리 잡았어요? 이거는 누르고 이건 잡기 힘들죠. 그래도 뭐 서로 풀어갑니다. 이건 CS 다 먹어도 차이가 좀 나죠? 한 5개에서 6개 정도. 아직까지 영향이 끝나야죠 곧. 쭉쭉이네. 그러면서 CS 최대한 놓치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D교에서 안 밀리니까 W만 남겨놓으면 독터지. 다이브? 6이라서 안 잡았네요. 영약이 없죠? 지금 영약 끝났죠? 심지어 영약 끝났어요. 깔끔하게 약간 유차도 썼고. 이야 깔끔하네. 와 녹턴이 갱타임이 진짜 좋았네요. 그렇죠. 빨리 빠져야죠. 카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빠져 쭉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아 왔다 가네요. 보이면 귀환하겠죠. 좋습니다. 탑은 뭐 1경기 이어서 2경기도 터뜨렸어요. 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보시 지금 디나이 당하고 있어요. 30개 차이? 네, 전진에서 디나이 당하고 있어요. 3도랑 이제 3맵 죽었다. 아 뭐죠 이거? 이게 처음에 바루스가 레드 먹고 와가지고 2렙 바로 찍고 한 거 같아요 그냥. 와 이거는 근데 리븐이랑 피드 잘 크면 몰라요 이거. 그 바루스 먹으면서 역전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긴 한데 이 정도면 루시안이 그냥 느낌이 약간 모든 거 낫다고 해야 되나? 오 나이스. 와 이거 좋았습니다. 나이스. 많이 뺐죠? 살짝 빼고 전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오, 이러면 역전 나와요. 갑자기 태세전화? 그렇죠? 태세전화 했죠. 마나 없어요. 마나 다시 쳤는데 이야 지금 미드탑은 흥하는데 바텀이 그거 이상으로 또 많이 터져가지고 과연 그걸 치울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탑은 뭐? 탑은 이제 뭐 2렙 차이에요 이미. 트레인 이제 6. 갑자기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탑 좀 계속 보면 또 솔킬각 나오거든요 이거? 눈 차고 있어요 이거 닮아있고. 어? 끝났네? 가봤어? 용맵도 아니라서. 진짜 그 리븐이라는 챔프가 유리함을
아, 그러니까 양악함이 딱 좋은. 양, 맞아요. 이게 트린다미어가 양악, 양민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템이나 이런 우위를 축구미라도 가져갔을 때 극대화시키기 정말 좋은 챔프 같아요. 기사들이 많이 쓰는 챔프잖아요, 또. 양악하기 좋으니까. 리신도 그렇고, 맞네. 리시딜 그러네. 리신, 리븐, 리, 마스터리. 갖다 붙이지 마. 어, 이거 아까 했던 거? 어. 아, 이분, 장인어른 1부 안 보셨네. 이분 장인어른, 장인어른 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자부, 데자부. 이거 아... 많이 써먹네. 피파 만나시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네, 피파의 꿀팁.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1부 봤어. 엑스페션이 봤어, 1부를. 아. 어, 넘으면? 어? 넘으면? 어? 야, 싸우는 선택? 아, 아깝다. 와드 입고 했었으면 좀 생각을 해봤을 텐데. 네. 장인어른 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자 안 본자의 차이. 김본자. 아, 이거는 뭐 만나면 너무 쿨하게 쓰시는데요, 이분? 그래도 이겨. 그런데 피즈. 바로 써, 바로 써, 바로 써. 밟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잡고. 연속 괜찮아. 루시안이 먹으면서 루시안 크고 용 잡고 역전 나오는 거지. 자, 이러면은 충분히 할만하죠. 이렇게 한 방에 역전하는 거지. 잘 큰 사람이 죽는 건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게다가 드레온까지 내주게 되면 글로벌 골드를 꽤나 정도 앞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난전에서 굉장히 강한 챔프 녹턴 피즈 리븐이거든요. 그렇죠. 암살 딱 좋은 챔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왜 몰라요. 바로 스템 나오겠네. 아니, 루시안 템 나오겠네요. 3도란이었는데 돈이 1400원. 뒤에 푸가 조금 아쉽긴 하겠다. 흡혈이야 지금 3도란이라 뭐 잘된 6%인가요? 네, 두 개면. 트린도 따지고 보면은 약자 배시 챔피언이라 가지고요. 할 게 없어요, 지금. 어설프게 궁 빠지면 그대로 킬가. 궁이 어떻게 보면 목숨이네, 목숨. 여기 상해 사람. 쓰레쉬가 뭐 혼자 먹을 정도면 말 다 했죠. 바텀은 버렸네요. 라인 버리고 모르가나가 그냥 빠르게 로밍 다니고 루시안이 혼자 크고. 루시안 동 기다린 건 아니겠죠? 맞네요. 동 기다렸다 BF 사서 가려고 하는 거네요. 어차피 가도 할 거 없으니까. 총 공개하면 바로 쌈 한 번 더 죽일 수 있어요. 피즈 봇 걸렸고요. 트린 템 봐. 돈이 좀 있겠죠, 그래도. 700원. 큰 차이 많이 나네요, 다. 최대한 당겨서 CS 손에 다음치 손에 입힌이 있습니다. 앨리스 와요. 대충 눈치 채고 있죠, 근데? 갑자기 트린이 움직이면? 녹턴 와가지고 이거 오히려 녹턴이 궁 쓰면서 덮칠 수도 있어요. 앨리스 트린이 내려가네. 아, 이게 앨리스가. 모르가라도 와요. 트린 4데스 남았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우! 바로 뒤로 빠지고. 어? 궁? 피하고. 그니까 지금 바루스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템이. 아주 심각하게, 루시안이. 갖고 있는 돈이 차이가 나니까요. 네. 1400원 있었네. 아무리 봐도 저럴 수가 없는데 왜 전화했더니. 돈을 갖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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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어요? 오바했나? 오바했네 이거. 아, 6바했네 이건 딱 보니까. 다이브했네. 보이는데. 꽝 크리 꽝. 꽝. 우리는 이거 누워가지고. 순간이동. 순간이동도 뺐네요. 그렇죠. 아, 순간이동 뺐네. 아, 이득 봤네. 이득 봤네. 리셋 시키면서 순간이동도 뺐어요. 카사진의 순간이동을 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피즈가 킬을
못 내고 못 뒤쪽으로 장난치기 제간 등으로 전면 빠지면서 많은 그렇죠. 스펠을 손해를 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구나 바로 세 살 듣고 태세 전환. 서로 정말 팽팽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리본이 갑자기 좀 기운이 쫙 빠졌죠? 분위기 좋다가 한번 네. 죽는 바람에 오바해서 트린도 이러면은 어휴 할만한데? 네. 네 개꿀 뭐 물론 여전히 리본이 더 잘 큰 건 맞지만 뭐 사실상 탑은 뭐 어? 이게 복수한 탑? 리본이 먼저 있다 합류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또 어? 뭐로 가나? 어? 피식까지? 카사진이요. 네. 카사진이 저걸 뭐 어떻게 하면 이미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빨간 다른 팀의 포탑이 파괴됐어. 역시 명장면은 모르 가네. 들어가자마자 죽는. 국르가즘. 테미. 가버려. 테미는 1초 1초. 4명한테 1초. 1초 살짝 뭘 하려고 했어요. 아, 웃겨. 네. 근데 멋있긴 했어요. 분야가 있었으면 진짜 멋있었겠다. 분야가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는 테미였죠. 네. 시간 대비. 돈이 얼마 있죠? 1300원. 드래곤 타이밍 잡나? 드래곤 타이밍 잡았네. 탑을 주더라도.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빠르게 먹으면? 그냥 먹고, 그냥 먹고. 네. 미드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스 스틸만. 네. 처치했습니다. 잘만 자, 빠지면 저기 미드로 빠질 필요 없어요. 미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싸울 생각하네요 저기. 네, 트린다면 내려왔다는 건 싸운다는 건데 잘만 도망가면 돼요 이거. 날도 더운데 싸우나? 날도 더우면은 돈으로 하면 되죠. 날도. 날도 그렇죠. 돈 많으니까. 날도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날도. 그럼요. 날도는 방마다 에어컨 있을 거예요. 아, 따로 따로. 누구지? 오, 멋있게 했어. 저 이득 봤습니다. 드래곤만 먹고 피해 없이 빠졌기 때문에. 먹겠죠? 네. 계속 압박 들어가요, 유리하니까. 바로스 공은 언제든 이니시가 되다 보니까. 이니시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 지금 바로스에게 있는 거고, 노폰도 자신있게. 어, 나이스. 네, 노폰도 자신있게 공을 먼저 쓰기에는. 굉장히 조합이 애매해요. 들어갈 거면 립은 녹턴 피즈가 한 번에 쫙 다 같이. 네. 지금 카사딘 바텀에 있는 거 한번 싸워볼까 했는데 잘 빠졌고 오히려 바텀을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네요. 그렇죠. 어? 붙었어요? 잡았다. 나이스. 못 잡을 수가 없죠. 얍! 아. 녹턴의 궁을 간과했습니다. 좋고요. 트린이 확실히 뭐 잘 크진 못했죠? 아주 뭐 큰 것까지는 아닌데 보랑검이 나왔네요.
밀었죠 이거는. 충분히 먼저 밀었습니다. 자 이거 카사딘이 오는데 트린다메가 오기 때문에 혼자 이럴 리가 없다. 피파 그렇죠? 선수는 일단 뒤로 빠집니다. 치면서 다이브 조심해야 돼요. 오, 오. 말씀 조금 위험했죠? 그렇죠. 어쨌든 상대 쪽이 작은 챔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피지도 리치벤이 나왔고 녹턴도 몰한 거 무한의 대금 나오기까지는 루시아는 초반에 워낙 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그렇죠. 사용성공. 오 위치 예상 슉. 오 연계 좋고요. 야 이것만 잘 피하면. 오, 잘 피해서 피즈 탈진 늦었죠. 와 그리고 자원에서 빠져나오. 야 이거 왔다 진짜 멋있었다. 자 그럼 아직 끝나는 게 독턴이 바루스를 그리고 있어요. 바루스 생존기가 없는 바루스 공포 잡았고요. 어, 줄줄이 비했나? 어? 죽었어요? 에이스? 오 이거 순식간에 기울었죠? 네. 2차 파사까지 밀립니다. 한 방에 터졌습니다. 이걸? 와 피즈 진짜 멋있었다. 피즈도 멋있었고 모르가나도 속박 연계 너무 좋았고요. 짧게나마 궁로가짐도 있었고 네 상대는 줄줄이 정말 비엔나처럼 줄줄이 상대에게 당하면서 순식간에 글로벌도 5천 골드가 벌어졌습니다. 그 글로벌 같았었는데 한 방에 5천. 네. 게다가 루시안도 이번에 좀 이득을 봐서 무엇보다 피즈가 너무 잘 컸고요. 녹턴이 4킬 노데스. 이렇게 암살자들 잡으면은 뭐 바루스 이런 애들은 할 게 없어요. 와 방금 전 장면은 네. 큰 한탄 아니었는데 자잘한 한탄들 연속으로 이어졌는데 진짜 딱 해야 될 것들을 딱딱 네. 해줘서 임롤이었지 임롤. 네. 피즈는 상대의 스킬 다 피해가지고 이야 10점 만점에 10점 제 점수는 네 방금 전 한타에 10점 얻었어요. 되게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깔끔하고 담백하게 들어가면서 연계가 되게 잘됐죠. 네 연계 너무 좋았어요. 연계 선물 네. 들으셨어요? 와 할까 안 할까 하냐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식상하네. 그래도 해야죠. 아니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어떤 길이죠? 글쎄요. 게리와 길은 아니죠. 팔자 구청. 자, 갑니다. 탑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맞죠? 조이는 것 같은데 네, 알리스가 또 길목을 막고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또 잘 돼 있진 않아서 잘 해놨긴 했는데 깊숙이까지는 아직 못했어. 한 요 정도. 드래곤 30초예요 지금. 오? 세요. 저기 갈려 있는 걸 아니까. 노토 센데. 노토 센데. 어 이거 또 터져 이러면. 어 뻘쭘하니까 바로. 바론 때리면서 사실 바론 이거 아닌 것 같죠? 네 아니야 루시아 바론. 아 잘 들어왔어요. 와 전멸기 폭발 리븐. 와 연계 피즈가 먼저 물어놓고 여기서 일단은 뭐 약간 합류 비슷하게 왔는데 네. 여기서 피즈가 먼저 딱 물고요 리븐이 넘고 전멸로 야 그리고 궁으로 마무리. 독턴도 같이 전멸 떴어요. 네. 이 진짜 멋있다. 같이 전멸 타니까 둘이 지금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랭인데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와 먹었죠 바로. 이거는 이러면 승기 잡는데요? 어? 하나 잡았네. 하지만 이 바로까지 트린다며 리셋. 리븐 7킬. 어? 나 저런 거 보고 싶은데 저거 딱 잡고 따라가는데 우물 버그로 따라가지 못할 걸? 따라가잖아요. 세 단에까지 끌리는데 따라 누르면 끌려가 그게?
그러니까 원래 누르면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저 우물로 날아가는 거죠. 그 날아가죠요? 아니요, 아니요. 그 보고 싶다고 그런 걸. 아, 보고 싶다고. 네. 뭐 그런 거 종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웃긴 영상 이런 걸로. 어구. 자기도 그 하기 힘들겠다. 연출 하기 힘들겠다. 계속 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겠다. 억지로 하려고. 이제. 블루 스틸 세아의 복수다. 아파요. 미니 블루 스틸 했다가 망할 듯해. 와, 복근자 지금 왔어. 아, 이거는 리브나요, 리브나요, 리브나요. 너무 다 잡히죠. 리브나요, 리브나요. 쏴. 탈진 좋았어요. 탈진 하지만 쏴. 딱딱딱딱딱딱딱딱. 스킬쿨 돌아왔죠. 점심 시간이네. 무리 안 합니다. 바로 쓰주고 많은 걸 얻어갔습니다. 빨리 집 가야죠. 그래서 모르가나 미리 밀어주고. 모르가나도 지금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제법 딜이 나와요. 무슨 조냐죠? 살기 위한 정도 였던가? 잘못 눌렀네요 그냥. 써렌이구나! 24분 써렌! 와우. 와우. 굿. 예. 에이 요 브로. 요 점수? 응? 점수? Yo. 이번 경기 평가? My score is 10. 10? 10. Give me 10,000. Yes, yes, I'm 10. Okay. What's your score? Good. Good. Good score. Yeah, KT roster B. Not score. Best? KT roster B. Not best? Best, best. Best. Best, best. Yes. Yeah. You face? Best. No. Sucks. Suck. Best. So. You? Chunron. Worst. Chunron. No. Chunron. 적당히 하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장인어른 2부는 대박이 났네요. 조합답게 시원시원한 경기. 천상계의 멋진 연기기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리분이 시원시원하고 경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보는 재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 봐요.